사촌 오빠랑 둘이서 이제 조그만 오피스텔에서 시작을
매일매일 정말 힘들게 일을 했었고, 듣보잡 물티슈에다가 영양실 100억, 300억까지 올려놨었는데, 돌이켜보니까 그때 거울을 봤는데도 얼굴이 화장실을 펼쳐봤던 세상 햇빛도 안 보고 너무 시커멓고 막 쫙 말라가지고 행복하다는 생각도 전혀 안 들어요. 손님들이 사무실 오면 돈 꺼내서 온 것 같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치열하고 긴장하고 매일매일 너무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보람도 없었고 너무 그냥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같이 일했던 하철 오빠가 초심을 잃고 걔가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꼬리가 걔를 흔든다는 말을 하고 싶어. 실수를 잊고 돈이 행복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된다가지고 사람이 많이 변해버리더라고요. 남천 오빠랑 같이 일하는 사무실 자체가 너무 지옥처럼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회사에서 잘렸어요. 남천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직원들이 내 말은 안 듣고 네 말만 듣는다고. 근데 내일처럼 했으니까 직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황당하게 나가라고 하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3일 동안은 계속 울면서 술만 먹었어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정신이 든 거잖아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잊고 있었던 꿈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바다가 보이는 작업실을 만든다고 생각하고 중소기업청에 있는 청년창업자금 대출 받는 게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심사 받고 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정말 운 좋게도 진짜로 바다가 보이는 뭔가 주택을 인도하게 됐고 여기에 회사 잘리고 대출을 받고 인테리어를 하는 데까지 한 2개월 정도 걸려서 바다가 보이는 작업실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 다시방은 원래 20호수에 위치해 있어요. 그 한 2년, 3년째도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20호수가 많이 안 알려져 있어서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지나다니는데 간혹 지나가시는 원래 보는 분들이 거기는 이제 사람 사는 마을이라서 상업 공간이 전혀 없었어요. 사이에 다시방 공간이 하나 꽂혀 있으니까 많이 궁금하셨나봐요. 뭐 하는 곳인지. 그래서 지나가신 올레꾼 분들이 들어오셔서 뭐 하는 데냐고 앞에 들어오시면 이런저런 대화 나누고 차도 한잔 드리고 하다가 저희가 파티 플레이 하려고 꾸며놓은 이 장소를 카페로 그냥 오픈해가지고 좀 시원하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그래서 카페를 주최 중에 한 곳을 카페로 하게 됐고요. 저희 카페의 첫 손님은 강 할아버지였습니다. 다시방 뒤에 집에 살고 계신 할아버지인데요. 조용한 마을에 젊은 처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못 보던 애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궁금하셨나 봐요. 들어오셔서 제주도 여기 김녕까지 뭐 하러 왔냐고 물어보셔서 저희가 뭐 어떻게 지냈고 뭐 때문에 내려왔는지 말씀을 드렸더니 잘 왔다고 응원해 주시겠다고 하고 그리고 이 옛날 건물 제주도 건물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꾸며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제주도가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큼직큼직하고 세련된 건물도 많이 생겼는데 마을이랑 잘 어우러지게 하려다 보니까 누가주택을 살렸는데 고마워하셔서 저희도 할아버지가 이런저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는 것도 있고 지금 거의 아버지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강 할아버지한테 김녕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김녕은 제주도에서 가장 곱고 하얀 모래라고 하더라고요. 에메랄드빛 해변이나 풍부한 바다처럼 역사적 존귀함이 있는 해녀 마을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풍력발전기와 요트사하고 이제 역사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마을이에요. 정주성이 상실돼서 젊은 분들이 거의 없고 이제 고령화가 많이 진행됐고 그래서 문화적, 경제적 격차가 너무나 많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발전이 아니라 보존된 유산으로 이제 저희 젊은 분들 그리고 지금 아이들이 이제 컸을 때 균형이라는 마을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뭐지 감히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고장난 길이라는 그 금속 벽화거리를 만들게 됐습니다. 제주어로 고장은 꽃이라는 의미고 나는 피다라는 의미예요. 꽃이 피는 프로젝트라고 해서 김녀의 활력의 꽃을 피우자 하고 시작했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림 벽화가 아니라 금속으로 국내 최초로 한 도입을 해서 금속 벽화를 만들어보자 하게 됐고요. 이 다섯 가지 목표를 두고 김녀의 좀 재밌는 스토리들이 많아요. 제주도 사람들조차도 잘 알지 못하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풀어서 한번 만들어보자고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금속 공예를 만들어보자고 했고 분명히 사용하지 않은 감귤 창고가 있었어요. 감귤 창고를 임시로 빌려서 10여 명의 금속 공예 작가분들이랑 그리고 애니메이션 작가 일러스트 작가분들 좀 다양한 분들 섭외해가지고 공동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림 벽화처럼 캐릭터나 알록달록한 분위기 말고 진짜 김녕의 이야기, 제주도의 이야기를 그 마을이랑 잘 어우러지게 튀지 않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작가분들이랑 정말 많이 고민해서 디자인하고 제작을 하게 됐고요. 정말 열악하고 지금 이 날씨에서 작업을 하고 설치를 하고 했거든요. 진짜 열악한 환경에서도 마을을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되게 붙여서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을 주민들 간의 관계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 금속공예 벽화는 벽에 구멍을 뚫거나 뭐 돌담에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는 작업이었거든요. 주민분들이 과연 허락을 해주실까 좀 걱정도 많이 됐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안을 가지고 집에 일일이 카스테라를 들고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걸릴 거고 언제 작업이 들어가고 언제 설치가 됐고 허락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을 때 한 95% 정도가 다행히도 허락을 해주셨고 추운 날씨에 이렇게 막 작업을 하니까 따뜻한 커피도 주시고 찐고구마도 주시고 반응이 생각보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설치를 다 끝났는데도 한 며칠 있다가 저거 좀 떼달라고 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알록달록한 그림 벽화만 생각하시다가 시커먼 색깔의 금속 벽화가 이제 걸리니까 밤에 돌아다니실 때 무서우시다고 좀 떼달라고 하신 분들도 계셨고 디자인 중에 이제 고된 세월을 디자인한 작품도 있었는데 자녀분들이 주말에 다녀가시더니 우리 어머니가 왜 고된 삶을 살았냐고 그런 식으로 조금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설치하고 나서 철거한 데도 몇 군데 있었고 길 가다가 밥 먹으러 갔는데 정말 등대에서 바로 이제 술 한잔 드신 청년의 분들이 설치거리하는 애들 지나간다고 대놓고 욕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근데 저희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이 좀 확고히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저희 마음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계속 직진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작년 12월에 3km 가량의 거리에 29개 작품이 걸렸어요. 그래서 김녕의 이야기, 그리고 해녀분들의 이야기, 제주도의 이야기를 풀어가지고 29개 작품 올림픽 20코스 따라서 설치가 되었었고요.
전에 올레콘 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자연스럽게 노출이 됐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조금씩 홍보가 시작이 됐어요. 블로그 보시고 취재 요청도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뭐 뉴스나 잡지, 방송 등에서 이제 뭐 취재 요청이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홍보가 시작이 됐고, 이제 조금 점점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동네 어르신분들도 이제는 좀 뿌듯해하시면서 올레콘 분들 지나다니시면 길 안내도 해주시고 저쪽에 더 예쁜 작품 있다고 소개도 해주시고 반응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1코스는 접근성이 10도로 올레길 20코스를 따라서 설치가 됐다면 저희가 3코스까지 늘리는 게 목표네요. 두 번째, 세 번째 코스는 마을 안쪽 길을 이용해서 만들 생각이에요. 제주도 중에서 또 김녕은 아직 제주스러운 멋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제주스럽고 소박하지만 어르신들의 지혜가 많이 묻어있는 동네라고 생각을 해서 마을 안쪽까지 관광객들도 그렇고 제주도의 젊은 분들도 그렇고 좀 구석구석 조용하게 걸으시면서 제주의 멋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안쪽까지 코스를 늘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이런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니네 뭐 먹고 사냐고 많이 궁금해 하세요.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세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 중에 수익 사업으로 금속공예, 그리고 B&B 공간 연출하는 부분이랑 파티 플래닝, 그리고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금속이랑 도제들도 사용하고요. 금속이랑 또 새로운 재료들이랑 결합해서 조명도 만들고, 일반적인 간판이 아니라 의뢰인들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한 다양하게 시도하는 간판 작업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간 연출을 했었던 경험을 살려서 파티 플래닝도 진행하고 있고,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업실이 자연스럽게 공개되면서 금속공예가 좀 어렵고 딱딱한 작업이 아니라 좀 친근하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 하나뿐인 반지로 이제 원하시는 문구를 직접 새겨서 바로 만들어 가시는 반지 체험으로 좀 많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수익을 발전시키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3년차 됐거든요, 제주에 이주한 지. 앞으로 욕심도 많고 하고 싶은 일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김녕 마을에 자리를 잡으니까 마을이랑 조용히 어우러지면서 상생할 수 있는 사회적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금속공예를 하고 있으니까 국내에서 최초로 동 전문 라이프 스타일숍을 만드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김녕이나 제주도의 스토리를 담은 재밌는 소품들로 판매를 해서 그 나온 수입으로 또 마을 환경 발전에 기부도 하고 마을에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김녕 초등학교가 있는데 여기 학생 수가 부족해서 존폐 위기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 그 한 달 살이 하러 내려오시는 그 애기 어머니들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김녕 초등학교를 예술 특성화 교육을 좀 접목해서 학생 수도 늘려서 좀 없어지지 않게, 그 어린애들이 좀 차 타고 멀리까지 학교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키고 싶은 중에 하나가 김녕 초등학교고, 김녕이 관광 특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식당이나 뭐 슈퍼 같은 그 상가들의 간판을 금속으로 제작해서 금속공예 마을이라는 아이덴티티를 가질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녕에 사용하지 않은 유휴 건물이 있는데요. 이게 그 마을 분녀회나 청년회도 같이 운영을 해서 농가 레스토랑을 만들어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것도 저희의 목표입니다.
쇼에서 율법이 많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돌이켜보니까 다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들고 제가 그 일을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재밌게 힘들지만 좀 즐겁게 계속 미래를 보면서 일을 했었던 것 같고 앞으로도 빡세게 일을 하면서 살아갈 것 같아요. 편한 일보다는 또 재밌고 그런 일들만 찾아다닐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들이 오신 것 같은데 한 번쯤 살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아, 세상에서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그 다들 힘내고 있는데 힘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양옆에 계신 분들 한 번씩 얼굴을 한번 봐주시고 힘내라는 말 대신 잘하고 있다고 서로 말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순간도 1초만 지나면 과거가 되잖아요.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재미지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 새로운 일생 시작하는 저희 다시방 두 여자들한테 응원 많이 해주시고 관심 많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